네, 이번에는요, 내 몸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거기다 덤으로 다이어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매실을 준비했습니다. 아, 매실. 아. 네, 여러분, 매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매실주, 매실청. 소화제, 소화제. 그거 매실 주스요, 저는. 저는 근데 사실 매실 하면 조성모 형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언제쯤 거죠? 근데 뭐... 아직도 그 이미지가 너무 안 없어지지 않아요? 30년 된 것 같은데. 그치? 아, 30년? 내 나이가 30이 안 됐는데.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널 게임으로 주고 싶어. 근데 저렇게 한번 해볼까요? 난 너가 너무 좋아. 사투리예요? 너도 내가 좋니? 두 분 너무 풋풋함이 없다. 풋풋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지켜주고 싶게. 오빠 잡았다, 감성 잡았다. 자, 역시. 어디 카메라 어디요? 딘이 카메라? 역시 딘딘. 예. 음악 좀 깔아줘. 난 네가 좋아. 감독님 너무 비웃어. 너무 비웃어. 너도 내가 좋니? 널 게임으로 주고 싶어. 저건 진짜 게임으로 주고 싶다는 거 아니야? 진행하시죠. 여러분 광고를 안 해봤지만 여름이 있거든요.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안 됐잖아요. 여기 영지 말하면 먹었잖아요. 네. 먹으면 안 되거든요, 광고는. 저는 진짜 비슷하게 할게요. 아, 뭐야. 아, 진짜 싫어. 난 네가 너무 좋아. 너도 내가 좋니? 게임으로 주고 싶어. 아, 그냥 술 취한, 술 취한 아저씨가. 난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 너도 내가 좋네. 아, 왜 부끄러운 건 내 몫인 거지? 매실이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아유, 예. 그럼요. 매실은요, 유기산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위장 운동 촉진을 시켜서 소화 불량이나 변비 해소에도 최고죠. 그리고 네. 약간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마지막에 네. 이제 매실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매실청. 매실청 같은 거. 네. 진짜 맛있어. 그거 먹고 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모닝캐비에 좋고 저도 그래서 항상 매실이 있어요. 이모들이 이게 해준 거. 맞아요. 그리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요.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동의보감이 나와 있습니다. 아, 동의보감. 청매실. 매실은 기를 내리고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여 근육과 맥박이 활기를 찾게 한다라고 나왔을 만큼 예전부터 효능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매실하면 해독 얘기를 뺄 수 없죠. 네. 매실에 있는 피크린산이요. 독성균을 분해시켜서 식중독에 걸렸을 때도요. 매실을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독소가 중요한 게 독소를 이제 몸에서 배출해야지 이제 피부에서 바로 티가 납니다. 아, 그럼요. 네. 톤도 밝아지고 트러블도 없고. 맞아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이제 독소를 배출하려고 레몬 디톡스 같은 거 하고 하는데 이때 매실이 그렇게 좋대요. 아, 디톡스, 맞아요. 막 클렌즈 식품들 대부분 뭐 주스나 즙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근데 가공을 하다 보면은 버려지거나 사라지는 그쵸. 성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건요. 매실을 통째로 청으로 담가서 숙성시킨 거라서 버려지는 부분 하나도 없이 매실에 함유된 성분을 아주 모두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매실인데.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야? 네. 뭐야 이게? 젤리야? 물로 만든 거예요? 아, 네가 너무 좋아. 아, 저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이거 중국에서. 네, 중국. 어, 맞아요. 그거 같죠? 중국에서 먹었어요? 네. 이 청매실이 맛있죠? 아, 이걸, 아, 통이에요? 네, 우리가 집에서 청매실, 매실청 많이 담가 먹잖아요. 어.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네, 이걸 그대로 먹는 거예요. 아, 이게 게다가 다른 성분이랑 혼합한 게 아니라 그냥 네. 매실 그 자체니까 성분에 대한 뭐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매실이에요. 어, 여기, 중요. 이거 있다. 근데 이게 대부분 클렌즈 식품들은 1일 섭취가 이제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돼요? 이게 방부제나 화학 성분,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인체 해가 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루에 한두 알씩 정도 섭취하면은 변비 개선이나 해독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근데 이거 간식처럼 먹으면 되니까 완전 좋기도 한데 제가 이거 먹어봤었거든요. 오늘 집에 가시면 아마 시원하게 보시지 않을까. 네. 제가 하나를
아, 효과를 그래? 봤어요. 어. 누가 봐도 매실이 그냥 찌부를 이렇게 시켜놓은 것 같아가지고 네. 먹으면서 기분이 좋네. 매실 먹는 기분. 네, 맞아요. 이게 다른 주스나 두유 뭐 이렇게 우유 이런 거나 이런 거랑 같이 섞어 먹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맛이고 이게 아마 제가 그때 들었을 때도 물이랑 진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맞아요. 좋다고 들었어요. 활발하게. 네. 달아서 해지죠?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초딩 입맛이. 맞아 맞아요. 애들도. 얘가 너무 좋아. 너는 애가 좋니? 매실톡스 널 깨물어줄 거야. 다 먹었자. 맛있자. 아 이제 화장실 가야지. 체중 관리와 피부 관리까지 자연 만능템. 이거 하나 먹었을 뿐인데 이런 변이 있나?